2020년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조갑제TV는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 참전 기념비들을 소개하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5개 국가가 의료지원단을 보내왔습니다. 유엔이 창설한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워 싸운 전쟁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영국군 전적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한 국가입니다. 전쟁 기간 중 1,109명의 영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2,67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영국군 전적비는 글로스타샤 연대 제1대대가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 사이 이 지역에서 싸웠던 치열한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앤드루 왕자가 이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영국군 전적비 혹은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공원 입구에는 Freedom, Friendship, Peace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와 우정, 평화라는 뜻입니다. 공원 기념비로 향하는 길에는 커다란 이집트라는 문구가 적힌 군모가 눈에 띕니다. 영국군 글로스타샤 연대는 1694년에 창설됐는데 나폴레옹 전쟁 시 이 부대는 이집트에서 프랑스군에 포위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진지를 끝까지 사수해냈습니다. 이후부터 글로스타샤 부대는 이집트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시 참전했던 영국군의 사진과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 중간에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설마리 전투로 영국 제29여단은 전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영국군이 겪었던 가장 치열한 전투로 남아있습니다. 4일간의 격전 끝에 622명 중 39명만 무사히 살아 돌아올 정도로 치열했던 고립방어의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이 기념비 앞에는 윤성택 시인이 쓴 글로스타샤 영웅들이라는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이곳에 길게 나팔을 분다. 숲과 계곡에서 움트는 숨소리, 위치를 사수하라. 녹슨 총구와 철모가 밀어올리는 저 생목들. 글로스타샤 영웅은 늙지 않는다. 청춘이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꿈을 사수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이곳에 길게 나팔을 분다. 공원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영국을 비롯한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군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부분은 2014년 4월 23일 새롭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파주시는 영국의 용감한 젊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을 만듭니다. 그들이 지켜준 자유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인 한반도가 평화 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투철한 안보 정신을 가다듬는 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공원 뒤로는 파주시청이 2000년에 건립한 글로스타샤 다리가 나옵니다. 약 25m 길이의 다리를 건너면 칸 중령 십자가라는 조형물이 보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십자가는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 벌어진 임진강 전투 당시 글로스타샤 연대 1대대를 지휘했던 칸 중령이 포로 생활 중 만든 것으로 1951년부터 1953년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행해진 예배에 사용됐다. 원작은 현재 글로스타샤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이 십자가를 지나 약 50m를 들어가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전투비가 있습니다. 전투비 앞 비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한국 정부의 자애스러운 도움으로 건립됐다. 글로스타샤 연대 제1대대는 이 기념비가 또한 그들의 못지않게 자유를 사랑하고 그들과 또 다른 영국 연방군의 종군 중 산화한 용맹스러운 한국인을 추모하리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비석 뒤에 있는 전투비는 1957년에 건립됐습니다. 상하 각각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비를 부착했는데 위쪽에 있는 비 두 개 가운데 왼쪽에는 UN 기를 새기고 오른쪽에는 희생된 영국군의 부대 표지를 새겼습니다. 아래쪽의 왼쪽 비에는 한글로, 오른쪽 비에는 영문으로 당시 전투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설마리 전투, 1951년 4월 22일부터 25일. 글러스터 언덕 위에 세운 이 기념비는 다음 양 부대의 영웅적인 공적을 찬양하여 길이 기념키 위함이다. 글로스타샤 연대 제1대대. 기념공원에 적힌 설마리 전투 약사를 소개하겠습니다. 1951년 봄 중공군 제63군의 3개 사단은 서울로 향하는 적성, 연천지구 침공로에 대공격을 감행하여 왔습니다. 적군의 진격로에는 영국군 제29여단이 임진강이 구어보이는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영국군 그로스타샤 연대 제1대대는 제170박격포대대 시중대와 오늘날 임진포대로 명명된 포병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1951년 4월 22일은 따뜻한 봄 날씨였습니다. 바로 이날 임진강 격전은 시작됐다. 전투 첫날 밤 그로스타샤 대대는 10배에 달하는 적군에 대항하여 용전했다. 그러나 다음 2일간의 혈전 끝에 설마리 계곡까지 후퇴했다. 4월 24일까지의 격전에서 생존자들은 이 기념비 위에 쏟아있는 고지에 집결하였으나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탄약은 거의 소모되고 피로와 허기에 지친 상태에서도 대대는 그날 밤 적의 연속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사수하였으며 4월 25일 아침 적의 포위망을 마지막으로 공파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하기까지 진지를 고수했다. 그로스타샤 연대는 혈전 끝에 67명만이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59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26명은 포로가 됐으며 이들 중에는 180명의 부상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3년간의 포로 수용소에서 34명이 사망했다. 3일간에 걸친 이들의 과감한 격전은 당시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UN군의 재편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공군의 서울 침공을 저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